사라진 군주. 안타깝게도 저희 웨이크 크레스트 가문과 연줄이 없어요. 그러니 드러스트바에선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테죠. 밑바닥부터. 당신을 위해 동부 드러스트바의 농촌 마을인 낙엽의 안식처로 데려다 줄 수송선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곳의 시장인 시릴 화이트님은 프라우드모어가의 오랜 친구죠. 그분이라면 저희가 가문 사람과 접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실종된 근본적인 이유를 당신이 밝혀내길 바래요. 인기드리님, 그들은 쿨티란 함대에게 정말 귀중한 전력이니까요. 조국이 우리를 불러요. 게인 그레이맨 승리할 걸세. 전쟁 대장죠. 이건 주간 퀘스트 같은 거. 자네가 도와줘야 되겠네. 보랄러스를 떠나기 전에 7군단의 총사령관 할포드 원베인과 이야기해보게. 총사령관이 특별히 자네를 만나보길 원하더군. 밖으로 나가면 첫 번째 서가에 정박해 있는 바람의 구원호가 바로 보일 걸세. 거기서 그를 만나보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 요배 아닌가요? 여기서 할포드 원베인. 널리 퍼지고 있어. 오, 인기드링이여 잘 오셨어. 할 일이 있어. 전쟁 보관함. 잠깐 대화 좀 합시다. 단순히 쿨티란이 우리 병력에 합류한다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순 없어. 결국에는 호드를 붕괴시켜야 하오. 당신과 나는 잔달라에서 호드 작전을 방해할 원정대를 이끌게 될 거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원이 필요. 빛의 가오하에 선제 공격은 우리의 것이오. 자원을 모으고 나중에는 단장 마티아스 쇼한테 시오. 말 걸어서 마티아스 쇼입니다. 뭔가를 또 할 것 같네요. 알레리아 윈드러너 여기 와 있어요. 무기를 있는 대로 사용하세요. 알레리아 윈드러너도 뭔가를 배울 수 있게 안녕 표시가 돼 있고 약간 지금 부금에 취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점프 안 되나? 점프 안 된다. 자, 여기서 날아서 간다. 점프 됐어요. 이름이 월 멜번이야. 한잔 드릴까요? 드러스트바로 갈 수송선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배를 타고 이동하고요. 여기는 다 물길이라서. 사공으로 절 만나셨으니 운이 좋으시군요. 다른 사공들은 더 이상 그곳에 정박하려 하지 않아요. 모두 으스스한 소문 때문이죠. 무슨 소문이 있을까? 소문이 안 좋대요. 우와. 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인들은 이 수송선을 번질나게 이용하며 농부와 광부의 물건을 확보하러 다니곤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광산 광맥이 고갈된 것 같고 도축업자는 아예 실종되었지 뭡니까. 여기 지형 자체가 광물이 다 떨어져서 쿨티라스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별로 없는 거지. 봐도 딱 봐도 좀 메말라 보이지 않나요? 나무도 별로 없어. 대부분의 쿨티란 주민과 달리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만 이런 저마저도 요즘 드러스트바의 상태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가서 뭘 하시든 빨리 끝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에 마케팅을 진짜 안 하긴 안 하구나. 제가 와우를 시작했던 드레노만 해도 마케팅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격아는 마케팅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나저나 풍경 감상을 좀 하고. 네이븐 크레스트 거기 지역이랑 건물 양식이 비슷한 거는 맞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정박하죠. 늑지난번엔 저쪽에 정박하려다 늑대한테 다리를 잃을 뻔했죠. 계속 똑같은 말만 나오는데요. 한두 세네 다섯 똑같은 말이 다섯 개 나왔어. 자, 제가 동행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본토인이요. 믿는 신이 있다면 곁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죠. 왜 이렇게 죽는다고 난리지 여기는? 그러니까 저도 드군 때 그 광고 보면서 와우를 시작했는데 드군 말에 시작했죠. 뭐 PPL이라든지 지면 광고, 옥외 광고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때는 강남역에 보면은 막 전부 드금 포스터 붙여져 있고 그랬는데. 이게 브금이 너무 음산한데? 아니 돼지들이 왜 이래? 상태가 눈색이 죽긴데요? 유령인데? 이거 전부 유령 도시야. 동물들이 어? 이 사람들 뭐죠? 어? 눈에 보세요. 뭔가 이상하다. 갑자기 죽은 것 같아. 눈빔 무섭다. 아니 사람은 없는데 불은 피어져 있고. 어? 이거 뭐지? 광맥이네요. 아니 여기는 백금이 있어요. 오, 이런 좋은 곳이. 점프. 올라갔다. 그냥 모든 생물이 다 죽기가 된 것 같아. 여기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굳었어요. 이상해. 무서워. 굳어있어. 이거 살펴볼까? 주문의 근원을 찾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은 시리 화이트고 여기 시장인데. 어? 아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하네? 이거를 한번 파괴해보죠. 무슨 주술이 걸려있어요 여기. 사라진 군주. 입상이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를 풀려면 완력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호.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주술상이 있고 사람들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조진과 징조. 시장 화이트가 주문에 걸렸을 당시 게시판에 고지한 내용을 보니 최근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마을에 주문을 건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남긴 기록 중에서 이 마법의 근원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실종 사건으로 인해 낙엽의 안식처에는 더 엄격한 통금이 적용됩니다. 각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주민 여러분은 해가 지기 전에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저주가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더불어 구릉지에서 위험한 생명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바깥에 일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상한 인물이나 행동을 목격한다면 즉시 저 화이트 시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보, 지금 누구 앞에서 수작인진 몰라도 당신 내가 잠든 것 같으면 몰래 구릉지로 나가더군요. 당신이 뭘 하든 숲에 있는 그 미친 여자와는 엮이지 마세요. 숲에 있는 미친 여자? 그녀는 위험한 존재예요. 물론 당신이 허튼 짓 하다 들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테지만요. 뭔가 되게 오해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농부의 일지. 저 망할 파리떼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나타나는 것도 벌써 2주째다. 파리떼? 이런 추세라면 한 달 내로 돼지 사료가 바닥나고 말 것이다. 대체 무슨 저주가 내린 거지? 분명 그 늙은 노파의 짓이라는데 내 모든 걸 걸겠다. 아 여기 파리가 있어요. 오 궁금하네. 거참 뭔가 시체에서만 볼 법한 파리들. 이거 뭐니? 부적 같은 게 막 걸려있어요. 풀티라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심각해. 목동의 편지. 스토턴 현장 감독님, 최근 돼지 수송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길 아래에 사는 친절한 노파에게서 돼지 사료로 쓸 식물을 조금 받았는데 아무래도 크게 오염되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들이 병에 걸려 평소와 다르게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탓에 수송용 우리에 넣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시 수송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먹였는데 되게 안 좋았대요.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정의가 있는데? 돼지 정의. 여러분, 돼지 정의 한번 잡아볼까요? 뭘 주려나? 우리 같이 잡아요, 여러분. 리본이 너무 귀엽다. 머리에 리본 하고 있는 돼지. 다 잡았고, 뭐, 녹템을 주는데, 녹색템은 186 정도가 나오네요. 부금이 너무 음산하다. 여기 있으면 다 무슨 병에 저주에 걸려가지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구나. 행특은 하면 되게 든든해요. 행특도 괜찮은데. 연료를 하나 받으러 가볼까요? 조짐과 징조. 당신이 발견한 모든 기록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늙은 여인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거죠. 이 장부에 그녀의 행방에 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마녀. 아, 그 마녀. 늙은 여인은 마녀였나봐요. 장부에 따르면 최근 헬레나 젠틀이라는 늙은 여인이 마을에서 이어진 길가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록을 보니 이 여인이 최근 마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마을에 걸린 이 저주가 헬레나 젠틀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녀가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보죠. 그 마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좀 벗어나니까 음악이 좀 괜찮아졌어요. 비슷한가? 왔습니다. 아, 이 여잔가요? 늙은 노파라고 보기에는 머리색만 하얗지 괜찮은데? 노파로는 안 보이는데?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제동님의 은혜가 있기를. 문제의 마녀, 어서와요 젊은 친구. 낙엽의 안식처를 방문하는 이는 많지 않죠. 이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건가요? 마녀 사냥. 주민들이 저주에 걸렸다니요. 세상에 끔찍해라. 연기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요새 낙엽의 안식처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긴 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앉아서 차라도 한잔 들어요. 알고 있는 건 전부 말해줄게요. 꼬신다. 꼬시고 있어. 무서운데? 앉으라고 의자에 표시까지. 헐? 가짜는 놈! 헐? 마을은 내 것이다! 어머니께서 약속하셨지! 오마이갓!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진짜 할미네. 죽으러 온 게 아니라면 말이지! 아, 징그러. 죽으러 온 게 아니면 포기하래요. 뭘 포기하라는 거지? 너를 찾겠다. 젠틀의 마법책, 저주를 푸는 방법. 헬레나가 서두르다 마법책을 두고 간 것 같습니다. 마법책에는 그녀가 낙엽의 안식처 주민들을 올가맬 때 사용한 의식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니 마을에 저주를 건 입상을 마을 주변을 둘러싼 더 작은 입상들이 보호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 마을 주변에 작은 입상들이 그 마을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대요. 작은 입상들을 파괴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저주를 건 입상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흠. 이해했어. 어? 이건 뭘까? 사나워진 동물들, 구릉지의 야생 동물들도 헬레나의 주문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주민은 그 동물들에게 당한 희생자 중 하나로 보입니다. 최근 낙엽의 안식처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의 주범이 그 야생 동물들임이 분명합니다. 놈들의 수를 줄이면 마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협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주가 모든 게 다 걸렸네요. 누가 봐도 함정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생각보다 젊었어. 노파가 아니라. 이건 뭘까? 이게 마을의 저주를 거는 무슨 장신물 같은데요. 얘네들을 처치하면은 마을 내부에 있는 것들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드루이든가? 가시무치. 아, 은퇴였어. 은퇴였어요. 210텐과 미세한 아제라이트 결정. 오, 허리 바꾼다. 허리 바꿨어요. 이것도 파괴. 모든 직업 밸런스가 비슷비슷하나요? 모르겠어요. 크게 막 안 좋아진 건 없이 다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진 건 딱히 모르겠고 다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요, 잭모드 아닙니다. 만약에 잭모드 키면 저 방송 못해요. 그냥 방송 라이브 때는 잭모드를 끄는 게 신상이 좋아요. 신상이 좋다? 정서에 좋다? 동물, 야생동물을 처치해야 돼. 이러는데? 어, 이게 뭐야? 너에게 소양단의 힘을 보여주마! 아, 마녀를 벌써 잡으면 안 되는데. 마녀를 벌써 잡아버렸어요. 마녀사냐, 마녀를 처치했으니 더는 낙엽의 안식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걸린 마법의 저주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끝났고 동물들만 처치하면 되고. 자, 동물들을 한 번에 처치해봅시다. 생각보다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 쿨티라스 마음에 든다. 아까 잔달라 쪽도 너무 괜찮았어요. 다 마음에 들어. 자꾸로 와우는 배경 보고 탈 것 보고 그 다음에 브금 막 들으면서 하는 게 짱인 것 같아. 사나워진 동물들 완료하고. 그쵸, 내일 쉬는 날이죠. 날짜가 또 기가 막히게 내일 쉬는 날이야. 점프. 자, 완료를 봤고요. 얘가 아까 없앨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던 거죠. 입상을 둘러싸고 있던 마법의 힘이 소멸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입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템을 주고요. 고통 속에 죽여주마. 얘는 뭐야? 잠복군. 쿨티라스 전체가 고통받을 것이다. 쿨티라스 그 시작일 뿐. 쿨티라스 전체를 노리고 있군요. 코라크 툴림이. 뭐지? 뭐 살아나는 거죠. 아니 약간 멈춰 있다가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해. 오, 약간 시간이 딱 멈췄던 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낙엽의 안식처엔 어쩐? 퇴근하고 싶다. 얼라이언스가 더 재밌네요. 먼저 달려보고 싶은데. 마지막 입상 무슨 일이지요? 제가 여기 얼마나 더 서 있었던 겁니까? 저주라고요? 마을 전체가 저주에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그 늙은 마녀가 심각한 골칫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낙엽의 안식처가 당신에게 큰 빛을 진 것 같군요. 이방인님. 다리로 당신에게 감사해야겠군요.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웨이크 레스트에 낙엽의 안식처가 큰 빚을 졌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은혜는 모르겠다. 웨이크레스트 가문의 딸. 웨이크레스트 가문을 찾으십니까? 아, 정말 최악의 시기에 오셨군요. 웨이크레스트 군주님의 여식인 루실님의 소식을 전하는 까마귀가 도착했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를 휩쓸기 직전에 말입니다. 영희님은 활장인의 골짜기에서 체포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말로는 루실님이 마녀라던군요. 만일 루실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녀는 교수형에 처해지겠지요. 어서 교수형 집행지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본 걸 알린다면 영애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제가 마녀를 처치했기 때문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바람과 파도가 도와주기를. 그러면서 퀘스트가 엄청 많이 떴어. 여긴 여행자들이 많지 않죠. 북쪽길 굴, 제발 도와주세요. 제 손자가 북쪽의 동굴 근처에서 실종되었는데 트로그가 아이를 잡아갔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여기도 트로그가 있나봐요. 제 남편이 손자를 쫓아갔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무리할까봐 염려되네요.
이들을 도와주시겠어요? 북쪽 길을 따라가면 타데우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썩은 작물이라도 다시 자라는 법이죠. 골티라스에서 제일 가는 물건들입니다. 소시지 상인이래요. 소시지 집 하나? 그러네. 언제든 들르세요. 오지 않는 소시지.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토인이요. 본토인이라고 하네, 나를. 정말 죄송하지만 또 다른 문제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저주가 마을을 덮치기 전에 이미 해체자의 항구에서 출발하는 소시지 수송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시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쫄쫄 굶게 되겠지요. 부디 정착한 소시지 상인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해체자의 항구는 여기서 길을 따라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길. 소시지를 파는 상인이네요. 자, 이것저것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별로 구경할 건 없던데. 현상수배. 나무와 살점이 뒤덮인 괴물 같은 야수가 강변 근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야수를 처치하는 용감한 무언가에게는 낙엽의 안식처에서 섭섭하지 않게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아제라이트 115개. 도와주실 분인 화이트 시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다. 해체자의 항구. 본토인인가요? 빛이여,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오. 베이컨이 되기 전에 이 사람도 소시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기사여, 이상하게 들리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부 몇 명이 돼지로 변했소. 헐? 돼지로, 사람이 돼지로 변했대요. 내가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나 역시 그렇게 되었겠지. 지금 내 인부들은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오. 돼지로서의 최후를 말이오. 나는 저 괴물들 근처에도 지나갈 수 없지만 당신은 다를 것 같군.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창고에서 불쾌하게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부탁해요. 그들을 도와주시오. 다음에 나쁜 늑대들. 기이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늑대들이 이 지역을 점령했소. 놈들의 정체나 눈에 반짝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가 뭐가 됐건 좋을 리는 없어. 놈들을 없애야 하오. 죽음의 기사여, 부디 내 친구들을 또 죽기 전에 그들을 해치워 주시오. 미쳐버린 도살자. 롤랜드 핵소는 내가 함께 일해본 도살자 중 최고였다오. 하지만 미쳐버리고 말았지. 그는 아직도 돼지를 소시지로 가공하고 있다오. 그 자를 막아주시오. 하고 200템을 줍니다. 썩은 작물이라도 다시 자라는 법이죠. 그런 늑대가 있는데 얘네들인가 변신한 거? 주문에 걸린 돼지를 풀어주고 주문에 걸린 야수를 처치하고 오 죽기 바로 만들 수 있대요. 그 아르거스 같은 데 보면 보급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 같은데 얘를 벌써 잡으면 안 되는데 잡나봐라. 토머스 스톤턴에게 완료를 받고요. 여긴 여행자들이 많지 않죠. 내 인부들을 구해줘 고맙소. 나쁜 늑대들, 그 괴물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내 동료들도 안전할 거예요. 미쳐버린 도살자, 불쌍한 롤랜드, 그는 일을 정말 잘했다오. 드러스트바 최고의 도살자였지. 그 재능을 이렇게 끔찍한 일에 사용했더니 정말 안타깝소. 서약단에 파멸이 내리기를. 여기는 볼일이 끝났나? 아직 남았나?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 지역이 은근히 멀구나. 점프. 본토인인가요? 얜 누구야? 할아버지 타데우스 리프트홀드. 부쪽길 굴. 난 길을 잃은 게 아니오. 손자와 그 친구들이 사라져서 찾으려고 했던 것 뿐이지. 트루그가 찾아내기 전에 아이들을 찾고 싶소. 이 땅은 저주받았어요. 뭔가 여기 근처에 현상수배가 있는데 걔가? 아이구나. 잡아, 한 대만 치게. 잡았는데 뭐 안 주는데?
자, 시장한테 완료를 받습니다. 혹시 심각한 일입니까? 괴물은 처치했나요? 마녀의 저주를 조심하십시오. 여기 여관이 있다 있나 할까? 찾았습니다. 여관 주인. 너무 졸려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졸려. 미쳐버릴 것 같아.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